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입맛을 두드는 연근 피클 제품이고요. 300g에 360kcal, 연근이 60%에다가 뭐 국물 같은 거 들어간 것 같은데, 피코크 연근 피클은 제철이 생산하는 MSG하고 빙조산을 첨가하지 않고요. 뭐 이렇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, 반찬으로 먹기 좋고 껍질이 흐미하는 연근의 맛을 담았다고 되어 있네요. 새콤달콤해서 뭐 피자, 핫도그, 햄버거 등등 그 느끼한 제품에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영양성분은 당류가 4g 정도, 칼로리가 상당히 약고요. 단백질 없고 지방 없고 나트륨 살짝 들어있는데 뭐 그냥 거의 제로 칼로리까지는 아니겠지만 칼로리 상당히 얕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곱하기 10이구나. 10이라는 건 당류가 많이 많네. 48g이네. 자, 당류 좀 많은 것 같은데. 자, 이마트 피코크라고 되어 있는데. 자, 한번 뜯어서. 자, 어떤 제품이지? 자, 이 위에도 붙어 있어. 자, 연근 같은 거 이제 그 뭐 구워서 먹거나 튀겨서 먹기도 그렇죠. 자. 향은 뭐 살짝 시큼한 향 나고요. 저기 과메기 먹는데 피자 같은 거에 드셔도 좋긴 하겠지만 과메기랑 잘 어울리지. 그건 좀 아닐 것 같긴 하지만요. 자, 과메기를 한번 먹읍시다. 과메기랑 먹긴 좀 그렇긴 하고요. 좀 일반적인 피클처럼 뭐 아주 시큼한 정도까지는 아닌데 살짝 시큼한 맛에다가 좀 개운한 느낌이 나네요. 개운한 느낌이 나고 거기다가 좀 사각사각 씹히는 맛이 좋아가지고 별로 신 거는 안 좋아하는데 뭐 좀 약간 느끼한 음식들 그런 거 드실 때 좋을 것 같고요. 물론 저거 뭐야 반찬으로 먹긴 조금 아쉬운 느낌이 아쉬운 좀 그런 별로일 것 같고요.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 좀 느끼한데 그런 데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연근은 또 피클로 먹어보니까 꽤 독특하고 괜찮네요. 근데 여기다가 설탕을 얼마나 넣은 거야? 설탕은 한 50g 정도 넣었으니까 꽤 많이 들어간 거고요. 자, 그 정도 감안하셔서 적당히 드시면서 이거는 뭐 많이 먹는 제품은 아니니까 뭐 피자나 햄버거 같은 거 드실 때 곁들여서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국물 좀 먹어볼까요? 국물도 그렇게 시큼하진 않고요. 거의 뭐 다른 그 연근 맛이랑 비슷한데 하여튼 뭐 사악하게 씹히는 맛이 괜찮네요. 자, 깨 드시면 맛있게 드셔보세요. 피클 시원한 피클이야. 하나만 먹어봐. 하나만 저 작은 거 하나 먹어. 한 거 먹지 마. 아 진짜? 먹어 멀었으면 뱉어. 먹기 싫다. 민서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